요즘 성인 7명당 1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죠. 2030년쯤 되면 당뇨 인구가 1,000만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수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렇죠. 당뇨 수술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2014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이 당뇨 수술, 대사 수술이 당뇨 치료의 한 중요한 이 패러다임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던 진료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가 됐고요. 특히 아시아인 당뇨에서 체질량 지수가 27.5, 비만도 27.5가 넘는 사람들은 조절되지 않을 때는 당뇨 수술이 적합하다는 약간 적극적인 치료 가이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. 약을 안 먹어도 당뇨가 치료가 됐다는 개념으로. 대부분은 약을 끊으십니다. 뭐 예를 들면 조절되지 않는 당뇨 상태인데 인슐린을 오래 맞으셨다 그러면 인슐린을 끊고 먹는 약 한두 종류로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췌장 기능이 와해된 분이 아니라면 당뇨약을 끊는 상태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물 치료와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대중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전한 수술입니다.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맹장 수술이라고 그러는 충수염 수술, 병원을 다시 와야 될 만큼의 가벼운 합병증부터 재수술을 해야 되는 합병증까지 합치면 4에서 15% 정도 됩니다. 당뇨 수술은 평균적으로 5% 이하, 3년 이상, 또 2,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0.5%대 합병증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입니다.